잤지? 아니, 배가 터져라 먹다니?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야? 아, 내가 뭐라고 했나? 아, 부잣집? 아유, 꿈 얘기지. 꿈에서 부잣집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꿈. 아우, 몰라요. 나 졸려 죽겠어요. 좀, 아, 얼른 잠 좀 잡시다. 예? 아, 참. 형, 잠이 잘 안 와요? 맥주 한잔 할까요? 형, 이강로 회장하고 미팅 때문에 그래요? 형, 혹시 이 라이터 들어갔다나? 이 이니셜 이강로 회장이에요? 불에 그을렸어요. 형, 혹시 어렸을 때 겪었던 그 화재 사고하고 상관 있어요? 그래요, 형? 형 7살 때 있었던 일 말이에요. 그 화재 사고. 7살. 그래. 7살밖에 안 됐어. 그런 일을 겪기에 너무나 어린 나이였지. 엄마! 네? 그렇게 들이닥치면 어떡해요? 가다뇨. 갑자기 아이까지 데리고 식구들이 다 어디로 가요? 이러시면 안 돼요. 부탁할게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진혁아, 친구 집 가 있어. 집에 오면 안 돼. 엄마가 부를 때까지 무슨 일 생겨도 절대 집에 오면 안 돼. 어? 대답해. 엄마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. 어린 나이였지만 집안에 큰일이 닥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. 여기는 이 세계로